뿐만 아니라 신혜선 씨를 뛰어넘을 파트너까지 만났는데요. 바로 걸그룹 시크릿 출신의 배우 송지은 씨. 점점점. 지금까지 로코를 하면서 뭔가 좀 키 크고 좀 그런 파트너들이랑만 호흡을 맞췄었는데 이번엔 정말 아담하고 좀 귀엽고 그런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송지은 씨는 첫 로맨틱 코미디 주연을 맡으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중. 그녀가 이번 역할을 맡으며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무엇일까요? 저는 융이라는 친구의 저를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해서요. 어떤 부분이 사실 저고 어떤 부분이 유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유미는 굉장히 모태솔로고 남자를 잘 모르는데 뭐 그런 차이점? 아, 송지은은 잘한다고요? 아, 그런 차이점이 있네요. 가수에서 배우가 되고 주연을 맡기까지 누구보다 고민이 컸다는 그녀. 이런 송지은 씨의 고민을 들어준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수로서 무대에 올라가면은 뭔가 진한 메이크업으로 뭔가 어느 정도 자기의 단점을 커버를 할수 있는데 드라마 카메라 앞에서는 모든 게 자기가 좀 발가벗겨진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너를 봤을 때는 지금 모습이 훨씬 더 예쁘고 깨끗해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안방을 사로잡을 신 로코 커플의 탄생으로 기대를 모으는 중 전작의 커플을 뛰어넘어 새로운 대세 커플로 거듭날 성운 송지은 씨를 기대하겠습니다. 신혜선 씨와 완벽한 커플 호흡을 맞췄던 성훈 씨. 그의 새로운 파트너는 누구일까요? 지은이가 훨씬 좋습니다. 제대로 된 로맨틱 코미디로 돌아온 성훈, 송지은 씨. 더욱 완벽한 호흡 자랑하며 안방을 설렘으로 물들일 두 사람을 만나보시죠. 주말극에서 신혜선 씨와 실제 연인 같은 호흡을 자랑하던 성훈 씨가 로맨틱 코미디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으시지만은 한 번만 보시게 된다면은 분명히 빠져서 마지막까지 챙겨 보실 수 있는 드라마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드라마에서 재벌 2세로 변신한 성훈 씨. 역할을 더욱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었던 비장의 무기는 바로 슈트. 스타일리스트가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번 드라마에 특히나 의상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희 차에 매니저랑 스타일리스트랑 저랑 세 명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나머지 공간이 없을 정도로 옷들이 꽉 차 있는 그런 스케줄이었었거든요. 군살이 조금 없으면은 조금 핏 같은 게 조금 살아나서 좀 웬만하면 체중 조절을 하려고 하는 게 슈트핏의 비결인 것 같아요. 시청자들을 애태우는 폭풍 로맨스의 주인공. 로맨스보다는 사실 브로맨스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제는 로맨스를 넘어 브로맨스를 노리는 남자. 각종 로맨스 전문 배우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배우 성훈 씨를 만나봤습니다. 2016년 신혜선 씨와 함께 신예 로코 커플로 떠올랐던 성훈 씨. 그가 이번에는 가수에서 연기자로 변신한 송지은 씨와 색다른 로맨스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항상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 안 하고 어느 순간부터 한 여자에게만 빠져서 한 여자를 또 배려하고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수많은 여배우들과 로맨스를 만들어냈던 로맨스 전문 배우로서 송지은 씨와의 첫 만남이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항상 지금까지 로코를 하면서 뭔가 좀 키 크고 좀 그런 파트너들이랑만 호흡을 맞췄었는데 이번엔 정말 아담하고 좀 귀엽고 그런 타입이잖아요. 유민 씨가, 그러니까 지은 씨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이번 드라마에서 그의 명품 몸매를 제대로 돋보이게 해줬던 건 바로 수트. 일단 저는 드라마가 시작되게 되면은 일단 무조건 살을 뺍니다. 살을 빼서 몸에 최대한 좀 보이지는 않더라도 겉으로 이제 내놓지는 않더라도 군살이 조금 없으면은 그래도 옷을 입었을 때 조금 핏 같은 게 조금 살아나서 좀 웬만하면 체중 조절을 하려고 하는 게 슈트핏의 비결인 것 같아요. 외모와 싱크로율 100% 완벽남을 연기하게 된 성훈 씨. 그의 실제 로맨스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은
좀 츤데레 좀 가까운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서도 아무래도 여자친구니까 챙겨주고 싶은 거는 확실하게 좀 챙겨주려고 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로코 전문 배우가 되기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성훈 씨. 초반 한 3년, 4년 차까지 괜히 했나? 너무 힘들다, 앞이 안 보인다, 뭐 이게, 아 이게 자꾸 잔액이 없는 걸 떠나서 빚만 쌓여가고 빚만 쌓여가고 앞길은 전혀 안 보이고. 하지만 고민들을 연기로 승화하며 이제는 연기도 예능도 잘하는 많은 엔터테이너로 성장했는데요. 예능을 제가 싫어한다기보다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예능을 하려면 뭔가 그 예능에 좀 적합하게 좀 사람들을, 시청자분들을 좀 재밌게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저보다는 그래도 좀 더 잘할 수 있는 분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런 그의 재능이 빛나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음악. 일단 디제잉을 하고 있고요. 클럽 음악, 그쵸. 클럽 음악, EDM 음악을 많이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OST를 참여를 했으니까 거기서는 뭔가 조금 평상시 알고 계시는 저보다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봐요. 많은 여배우들과 로맨스를 그려냈던 성훈 씨. 그가 가장 해보고 싶은 특별한 로맨스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로맨스보다는 브로맨스를 좀 더 선호를 하는 편이고 그게 또 연기를 하면서 또 재밌기도 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케미들이 저는 항상 또 재밌게 잘 해낼 자신이 있어가지고 로맨스보다는 사실 브로맨스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보는 이들을 애태우는 로맨스로 팬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만든 배우 성훈 씨. 앞으로 그가 보여줄 또 다른 로맨스를 기대하겠습니다.